베트남 한달 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베트남어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언어 교환을 하면서 베트남어를 학습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유튜브 영상으로 베트남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어 뉴스 또는 노래, 베트남 유튜버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직접 베트남어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컴프레헨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뇨이, 쪼이, 까롱, 띠엔, 따이, 쪼이, 당, 쪼.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발 배드민턴에 관한 어떤 표현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 유튜브 영상은 제가 촬영을 한 건데, 베트남에 있는 다이벤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발 배드민턴, 좀 제기 같은 건데, 발 배드민턴을 차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만약에 한국어 또는 영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경우, 자막을 베트남어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이 나오는데, 이 자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베트남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가? 베트남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어쨌든 언어 교환을 하려고 하면 목적 자체가 베트남어를, 그러니까 타겟 랭귀지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베트남 한달 살기를 하면서 영어도 한국어도 모르는, 오니 베트남어만 아는 뭐 로컬 시장에 갔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오니 내가 알고 있는 베트남어로 로컬 베트남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소통의 방식은 결국 순전히 베트남어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어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자막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막에 있는 뇨이쪼이 까오롱 띠엔짜이 또이당 쪼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뇨이는 사람이고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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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플레이하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까오롱 하면 당은 뭐뭐 하고 있는지, 또이는 따고, 현따이는 띠엔따이 현재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간 이 자막에 나온 어떤 단어들을 내가 한눈에 보고 그 단어들을 내용에 따라서 유추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만약에 말하고 있는데 베트남어 자막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들을 때는 일단 이해를 하고, 밑에 베트남어 자막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게 무슨 단어 뜻이겠구나 하면서 단어를 읽을 뿐만 아니라 단어 학습도 어느 정도 될 테고,
완전히 딱 집어서 뭐 예를 들어서 까오는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뇽하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건 아니지만 유추를 할수 있고 단어에 점점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이런 학습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고 퀘션마크를 달아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방법이 언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타겟 랭귀지가 베트남어인데 그 베트남어하고 친숙도를 받게 하는 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나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한국어, 영어를 활용해서 들어가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해가면서 그 리딩되는 어떤 단어들의 어떤 뜻 또는 문장의 쓰임 이런 것에 점점점 익스펜션 그 의미를 넓혀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결국 점점 단어를 알고 그 단어의 어떤 중추가 되는 예를 들어서 동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치사라든지 자주 쓰이는 단어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알게 되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일종의 문법일 텐데 그 프레임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유추해서 내용 파악을 해 나가면서 리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플러스 나중에는 더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더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점은 뭐 어쨌든 지금 핵심은 유튜브 영상을 활용할 때 자막을 활용해서 어휘력을 좀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좀더 베트남어를 집중해서 친숙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자. 뭐 이런 정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어 유튜브 영상, 베트남어 자막을 활용해서 베트남어를 친숙하게 만들고 학습의 기초가 될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치가 있어서 코치가 배드민턴 하는 요령을 설명을 해줬는데 오 잘하네.